제가 맡은 민속학 교수 영예사회관 인물은 예. 위트도 없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고 매력이 없는 친구였었는데 이 드라마가 끝나쯤 혹은 이 드라마 안에서는 영예사회라는 인물이 좀 매력 있으면 좋겠다. 예, 원래 이 본체는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지만 이 글 안에서는 좀 매력 있는 인물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대사 중에 저기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니까 제사를 지내기 싫으면 경건한 마음이라도 가지세요 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뿌리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어떤 영혼이 위로받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걸 기억하고 뭐 기리고 하는 마음 자체는 좀 가치 있는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진해지고 깊어졌던 것 같아요. 네. 읽으면서도 그랬고 촬영하면서도 그랬고 해상이라는 인물로 봤을 때는 악비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다가 안개가 싹 걷히면 지나왔던 공간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사건이 되게 섬뜩한 이야기의 서사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인 것 같아서 신선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악기라는 소재를 하고 있고 이런 작품에서도 귀신을 본다 하면은 귀신이 나왔다 하면은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. 그 촬영을 하시면서 진짜 귀신이 있나? 라는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저희는 조금 다른 지점인데요. 그 이제 어두운 데서 많이 촬영을 하고 또 밤 촬영도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또 폐공간,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발 밑에 등장하는 벌레들 그럼 이제 촬영장에 막 초토화 무서워가지고 저기 정세 선배님이 벌레 정말 약하면서 장난을 자꾸 쳐요. 벌레한테? 벌레를 제일 무서워하면서 아니요 사람들한테, 사람들한테. 네, 그 등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, 너무 무섭잖아요. 자꾸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. 뭐 여러 가지 귀신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장 센 개? 센 귀신?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오정세배님께 지금 마이크로 들려요? 저한테는 가장 세고 무서웠고 강했던 귀신이 벌레 귀신. 다음이 악귀. 악귀. 네, 대망의 악귀가 제일 끝에 있어요. 좋습니다. 어떻게 세 분의 호흡이 정말 이렇게 좋았나요? 네? 좀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? 되게 좋았어요. 유정수 배우님.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. 도움을? 네. 그는 제가 뭐 귀신을 보는 역할이어서 귀신을 어떻게 봐야 되지? 내가 믿는 것들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악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? 머릿속으로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만나고 이 친구가 연기를 하면 그 고민이 없어지고 그냥 리액션만 하면 되는 편안함을 주는 배우였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홍세도 마찬가지로, 그러니까 저도 열정이 많은 친구이긴 한데, 하여튼 되게 새 공기, 새로운 열정,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신선한 열정들이 저는 좀 저한테 좀 더 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배우였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배우에게 현장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열심히 찍고 즐겁게 찍고 의미 강요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담으려고 노력했던 작품이어서 재밌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작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김태리.